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포인트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짝 랭킹 5와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화요일장, 이번 주첫 거래일 오후장 기준으로 양대지수 빨간불입니다. 지금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반도체가 HBM 키워드 중심으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HBM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 AI의 날개가 달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위원님과 먼저 첫 번째 큰 틀에서의 분위기를 잡고 갈게요. 위원님,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주도력으로 2700선 뚫으면서 출발을 했다. 오후장 점심시간 이후까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걸 보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뭐, 환율 좋고, 수급 좋고, 전망 좋고, 그렇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일단 큰틀 먼저 정리해 주세요. 최근에 반도체 주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뭐 처음에 많은 그 천천히 움직이다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중반까지 땡기면서 하이닉스도 이제 20만 닉스를 바라보는 그 초유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외부적인 변수,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환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 기준으로 8만 전자가 깨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이제 말씀을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지지선을 깨지고 나니까 많이 이제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오늘 다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그때 밀렸을 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부분들이죠. 밀렸을 때 사라는 저와 김태성 본부장의 얘기에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그때 당시 기체감이 안 닿지만 지나고 나니까 맞았다. 항상 주식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런 상태를 놓고 보면 뭐 우리가 샀는지 안 샀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일단 한번 조정을 받았죠. 건강한 전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정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털썩 주저앉는 것이냐, 엉덩이를 살짝 걸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엉덩이를 살짝 걸치는 것이다. 특히 SK하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보란 듯이 일어나서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산업의 흐름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인공지능 산업이 커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역설적으로 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이제 금리는 경기와 관련이 있죠.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반도체는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내년에 HBM 시장이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야, 10% 성장 갖고 이렇게 땡겨라고 하는 거죠. 자, 올해 몇 프로 성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10%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자, 10%라는 것은 단순하게 집 기준점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0에서 10이 아니라 지금 한 4, 50% 성장한 상태, 잘하면 세 자릿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10%가 더 업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섹터를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위원님, 그럼 이것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기점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9만 원 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8만 6천 원 선을 큰 조정 없이 이 기세로 이번에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님과 본부장님께 조언해 주셨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챙기고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는 게 맞을지. 일단 저의 정확한 생각은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단어 하나를 빼겠습니다. 큰 조정 없이라는 단어를 빼고 일단 이대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수급이 좀 붙어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차트상 일단 좀 벽이 좀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하이닉스 쪽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까지 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8만 5천 원 이후부터는 또 개인 물량들이 소화해내야 되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쪽이
차트를 보셔도 여러분들 비교를 하세요. 삼성전자 차트가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손이 가겠느냐 그 부분을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언제나 말씀해 주셨듯이 종목명을 가리고 그렇죠. 그리고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큰 틀 봤고요. 조금 더 이야기 반도체에 관해서는 궁금하시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그때가 네. 기회 맞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다에 한 표를 주실지부터 출발을 해보고 싶어요. 워낙 선물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위클리 만기 목요일이라서 그 포인트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실까요? 일단 뭐 위클리 옵션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 어떤 수급의 변동성을 고민하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하게 HBM을 비롯한 반도체 IT 쪽은 조금은 더 이제 한 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좀 줄이셨던 분들 혹은 이제 다시 채우셨던 분들 저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좀 새롭게 사시기보다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부분을 조금 더 누리시는 게 저는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이제 올라간 거죠. 변동성이 하루에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주식을 살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할 때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주가의 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바닥권 대비해서 50%, 100%, 150% 올라온 종목이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위치에서는 외부의 조그마한 변수에도 굉장히 취약해질 텐데 그리고 그 취약해질 뻔한 어떤 시기를 우리는 겪어왔잖아요. 네. 벌써 4월달. 그런데 이제 또 그 종목군들이 다시 가니까 결국엔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종목을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서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지금 위치에서 그럼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참 깝깝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그래도 다소 아이디어가 있었던 그쵸. 게 조금 소외된 쪽이 같잖아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보니까 네. 기업이 다 좋아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살 만한 종목군들은 저는 그래도 압축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원익그룹주가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혹은 가격대에 지금 가장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익그룹주는 전체적으로 매출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올해 하반기에 보여줄지 모르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지금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커감에 따라서 원익그룹주의 매출도 충분히 커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HBM 관련주들은 저는 한 템포 늦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개인적으로 HBM 관련해서는 PSK홀딩스가 탑픽이고 또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여전히 봐야 되지만 이들의 시세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리가 올해 1분기 혹은 2분기 초에 겪었죠. HBM이 쉬니까 어디가 움직였냐? 레거시 쪽에서 한번 반등이 좋고 전공정 쪽에서 반등이 좋았어요. 그러면 HBM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라고 하면 그 다음을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일까요? 아니면 사실 뭐 기판 이야기를 완전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사이클의 끝물이라는 말도 있어서 안 그래도 기판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 HBM보다는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해봤었을 때는 전공정 원익그룹주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왜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위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유리기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최근에 전통 반도체 IT가 약할 때 해치성으로 좀 움직이면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좀 뭐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삼성전기가 얼마만큼의 이제 양산성을 이제 보여줄지는 이제 관건이긴 하나 이쪽도 봐야 되나 저는 상대적으로 우선 전공정부터 좀 체크를 하고 이 유리기판은
나중에 정말 양산이 시작이 됐고 수율에 대한 데이터가 잡히고 여기서 이제 더 성장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네. 키워드를 보실 때는 지금은 삼성전기 중심으로 보시는 거죠. 피롭틱스는 원래 대장주격으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기 이야기를 뭐 뉴스화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무게감 있게 이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듯해서요. 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대다수의 유리기판 관련 장비주들이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에서 좀 파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 움직일만한 지금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장비주들 안에서 수익률 게임을 생각하신다면 피롭틱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더 유리하겠지만 유리기판이 언제 또 변심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단연 지금 선두로 우리가 봐야 되고 정말 오랜만에 지금 수급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삼성전기 한번 믿어보자 라는 저희 뭐 개인적인 응원도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침 본부장님께서도 지난주에 유리기판 이야기를 저희가 했을 때 네. 삼성전기에 한 표를 던져주신 그렇죠. 바 있습니다. 유리기판 키워드도 보자. 그리고 당장 볼 것은 어딘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저희 반도체 중심으로 좀 보고 있지만 조금 영역을 넓혀서 애플 좀 끌고 와서요. 위원님과 짧게 요질문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애플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OLED 이벤트 그리고 AI 이벤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워낙 오랜만에 지난주부터 애플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는데 뭐 6월 이벤트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밤 이벤트를 앞두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LG 이노텍 뭐 10거래 연속의 오름세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를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개발의 어떤 과정이죠. 이 기술 개발의 과정들이 수요를 이끈다라는 것은 별개다라는 거죠. 앞으로 IT 기기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 발전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휴대폰을 바꾸고 아이패드를 바꾸고 PC를 바꾸고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산업의 흐름인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저는 이런 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XR 기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결국은 그게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 이제 OLED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건 산업의 흐름으로 봐야지 애플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맞는다라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그 맥, 그 흐름, 추세를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반도체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쓰긴 했는데요. 전력 설비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AI 키워드 좀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력 설비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저희 또 그때 살 거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본부장님께서 전선 만약에 지금 설비 너무 큰 종목 부담된다면 전선 쪽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누리고 계시겠지만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이 전력 설비하면 우리가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구리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죠. 공급단의 이슈가 있거나 수요단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거나 그런데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모두 같이 일어내면서 쉽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 관련주들 혹은 구리 관련주들 뭐 이구산업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산업이 이제 시작인 것과 주가의 출발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온전선이라든지 이제 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HD현대 일렉트릭은 또 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겠죠. 뭐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기에 조정이 나오면 일단은 MSCI 지수 편입 발표 전까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또 텀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당연히 이 HD현대 일렉트릭은 주가가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대장주가 안 빠져? 그러면 2등주, 3등주 추가적인 상승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제 기준으로 대원전선은 갔습니다. 네. 이미 놓쳤고요. 이미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가온전선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좀 높은데. 무리가 있고 네. 대한전선은 시총이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고평가 논란이 이제 슬슬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돌고 종목을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 LS. 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S.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식들이 돈을 다 잘 벌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수급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지난주에 발표하고 나서 욕 많이 먹었지만 여기서 이제 은행, 금융, 보험 이쪽을 안 사준다면 당연히 지주사를 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압축을 해보면 최근에 자회사들 돈 잘 벌고 있는 기업 세 군데 있죠. LS, 두산, CJ.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현재 이제 주가의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어서 참 이런 지주사 혹은 대형주를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이쪽에서 한 번 더 시세는 노려볼만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매매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낫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잖아요. 패시브 그렇죠. 자금이 낳은 네. 괴물. 그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라고까지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이쪽인 거죠. 인 거다. 네, HD현대 엘렉트릭이 이제 손에 꼽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가 좀 담아봤습니다. 약간 넓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또 한 번 저희가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씩 뭐 신재생도 터치, 원전도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딜 봐야 될지가 가장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이게 가장 요즘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님의 뷰 짧게만 좀 들어보고.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구리 가격도 보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구리 가격을 먼저 이제 질문 없는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모든 원자재 가격 중에 유일하게 구리 가격만 올라갑니다. 만약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면 유가도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근데 유가는 오히려 지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구리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리가 경기에 선행한다는 건데 그러면 구리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아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따져보면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결국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전선에 대한 수요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선 수요가 되니까 구리만 올라가는 거지 경기가 좋았다면 유가도 같이 올라가야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그만큼 전선은 트렌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년 이제 그 우리가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많은 또 우리가 에너지원을 발굴해야 돼요. 원전이 될 수도 있던 풍력이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각국의 정책과 우리 글로벌 환경 보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앞서 투자한다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어떤 걸 투자하든지 간에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건 깔릴 때 뭐가 들어가죠? 전력 설비가 들어가고 전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풍력이 들어오든 원전이 들어오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 설비라는 것은 전압을 낮춰주고 송배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같이 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송배전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전력줄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HBM은 회사마다 그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특정 기업이 뭐 어디에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몇 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HBM이 끝나면 이제 삼성전자 HBM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를 공통 분모를 하고 있는 정말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는 전력기기와 전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력기기와 전선은 올해 내년에 끝나는 섹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고압전선이 지금 내 집 앞을 지나간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부터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섹터는 4, 5년 동안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HBM 같은 경우는 수혜가 딱딱딱 끊어지면서 갈 겁니다. 하지만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하죠. 네. 오늘 굉장히 강한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가능하다. 왜? 다음 주 16일 날, 월요일 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뭐 아마케다 뭐다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되는 전력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선취매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 MTN 신청자분들께서도 이거는 물려도 저는 간다라고 봐요. 물려도 가는 종목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같이 세우신다라면 보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일 날 이벤트가 있군요.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게 됐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태호 본부장도 얘기하신 것처럼 주가가 때로는 실적보다 앞서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는 조금 팔아주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이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는 2, 3년 동안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방산 갖고도 한 1년 동안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제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전선이나 전력은 그런 추세를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가끔 이벤트성으로 무슨 원전 수주다, 뭐 풍력 수주다 이런 것들에 따라 같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내가 복잡한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력 설비와 전선주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줄기에는 반도체, 전력설비, 전선에 대해서 아이디어 모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5월 어떤 키워드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까요?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죠. 사실 금리에 대한 맷집이 강해졌다라고 할까 인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잘 버텨준 쪽, 시장과 보폭을 잘 맞춰준 쪽이 제약바이오긴 합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암학회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 좀 짧게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부장의 제약바이오를 볼 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매수 권고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대형주를 보고 신약 모멘텀, 뭐 수출 모멘텀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는 사이즈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5월 쭉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하다. 어차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딜레이 그리고 이제 횟수에 대한 감소 이 부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과 어제 저녁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완화된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크게 수혜를 봤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러면 수혜를 받느냐? 같은 섹터 안에 바이넥스가 지금 가장 강해요. 네. 셀트리온도 강하고 바이넥스도 지금 강한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하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수급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 제약바이오도 우선은 실적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서서 이제 이야기 주셨던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는 괜찮고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유한양액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이제 우리가 공략 가능하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에 있는 쪽은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펩트론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고 일단 중소형 제약바이오는 뭐 감사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봐도 괜찮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수급이 제약바이오의 우르르 지금 들어온 상황이 아니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위주로 기술 있는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급의 흐름에 따라 민감한 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위원님 더해주실 말씀 있으시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보다는 앞서 이제 같은 질문이 나온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월가에서 보는 시각이 다 마찬가지죠. 차용주가 살을 빼겠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밥을 조금 덜 먹는다 그러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을 잘 먹으면 역시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연준은 변한 건 아닌데 월가에서는 지금 지표가 좀 세게 나오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주가는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또 지표가 낮게 나오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전반적인 기조를 한번 큰 흐름을 보죠. 여기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당연하, 아니면 금리를 머물거나 내려올 확률이 더 높겠죠. 물론 못 올린다라는 건 아닙니다. 연임해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라면 횡보나 하락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라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에 따라 제약바이오가 밀릴 때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죠.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무 때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기조를 가지고 지금 금리가 머물거나 특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에 다른 사람들이 허둥지둥할 때 거기서 내가 반대로 행동하는 게 역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기조는 하향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와 반작용이 되는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흔들릴 때는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로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와 더불어 제약바이오 좀 커버해봤고요. 오늘 조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조선 뭐 기자재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흐름이 뭐 시초가에 따단하고 좋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 갈수록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해요. 내일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옵니다. 그럼 오후장에 좀 대응이 필요할까요? 새내기주라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 고민이 되는데 네. 근데 또 외국인 쪽에서 시가의 매물을 풀어내면 이 돈이 어디 갈까? 다시 기회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벤트 오늘 오후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HD현대 마린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상장을 하는 호재가 있지만 네.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외국인의 어떤 의무 보호, 보유 화약 비율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당장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가능한 하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매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만약 매도가 좀 나온다고 해도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로 인해서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가격적으로 좀 밀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보자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지금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규 수주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적의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조선 빅4 기업들을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들 기업의 공통적인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판가 인상에 따라서 높은 영업 이익률을 이제 계속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어떤 수급의 변화,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 이게 치고 가면 그때는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내릴 때보다 치고 가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템포 쉬어가야 된다. 네, 그냥 좀 멀찍이 좀 보셨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느끼셨겠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엇박 타기 시작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는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내일 가겠을 때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팁을 받아봤고요. 위원님의 팁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일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지 그리고 HD 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 구조를 보면서 여기서 전략을 짜는 건 너무 깊은 고민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구조 상황 본다라면 일단 일반 조선사들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철판을 두드려서 배를 만드는 조선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내일 수급 공방이 상당히 조금 귀추가 주목이 돼요. 네. 왜냐하면 자 내일 상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철판을 두드려서 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조선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펀드매니저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전체 자산 중에 5%를 조선업종에 한다라면 다른 걸 빼고 이걸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총이 크니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관들이 3에서 5일 동안 다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을 좀 비워놓고 있는 거죠. 반면에 그걸 누가 챙기느냐?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챙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은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현대 마린 솔루션을 사야 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덜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조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지금 기관들은 룸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HD 현대 마린을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아야 된다라면 지금까지 걷어왔었던 그 다른 조선주들을 외국인들이 역으로 팔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수급 공방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 기관과 외국인들 간의 수급 공방. 물론 이제 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는 실적은 좋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유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수급 공방이 내일 어떻게 기관 쪽이 우세하느냐, 외국인들이 어떤 조금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내일 충분히 파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김태성 본부장 얘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현대 그 마린 솔루션이 급등해버리면 그냥 팔아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밀리면 수급 공방을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관들이 그동안 덜어냈던 것들을 내일 다시 담느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왔던 것들을 내일 터느냐? 이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아무런 지금 뭐 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짧게요. 그러면은 그러한 수급 공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회를 활용하기 적절한 타이밍이 올까요? 아니면 내일은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실까요? 일단 뭐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수익을 챙기는 거고 신규 매수 관점은 일단 좀 더 느긋하게 바라봐야죠. 따라서 일단 오늘 파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정도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내일 상황 봐가지고
털어내시는 이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조금은 간략하게 보고요. 전체 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본부장님,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오늘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라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투자 모멘텀이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 오늘 정말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동시효과 구간부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승폭을 보면 다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분위기가 자율주행이 더 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이번 주일까요? 자율주행 섹터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지금 없죠. 왜냐하면 이 FSD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7, 8년 전부터 이야기가 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때서부터 한 가지의 이 한계점은 뭐였냐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말 승인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중국 가서 굉장히 좋은 뉴스를 쏟아냈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뭐 FSD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까지 기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이쪽은 테마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세가 날 땐 챙겨주고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조정이 무조건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테슬라의 지금 이 자율주행 컨셉은 레이더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 모듈로만 지금 가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돌고 돌아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로 그렇네요. 귀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LG이노텍, 삼성전기를 지금 위치에서 사는 게 맞고 난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이제 조정이 조금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5에서 7%대 밑에 가격대에서 저는 기술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에 대해서 위원님과 질문 드릴 때는 좀 전략 측면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주는 워낙 앞서 저희가 AI, 뭐 전력 설비, 반도체 이야기를 정말 무게 있게 했잖아요. 그쪽에 시장 관심과 함께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이번 주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느 쪽에서 지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첫 번째 먹는 거하고 두 번째 먹는 거하고 효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현대가 지금 미국 자율주행사와 협력을 한다라는 거가 갑자기 새로운 뉴스였다면 오늘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테슬라의 FSD에 대한 자율주행 테마가 이미 한 차를 몰아쳤기 때문에 환호했죠. 그거 때문에 이게 좀 묻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현대차 다 모든 자동차들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벤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GM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오긴 할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과 손잡은 테슬라의 모습이 조금 심상치 않다.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LA에 세 개의 택시회사한테 허가를 내줬지만 지금 한 군데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아예 취소가 돼버렸고, 인명사고가 난 이후에 취소가 돼버렸고, 이런 것들이 법규격이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제가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리면 중국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좀 자유로운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제 개발이 좀 많이 되고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이제 좁혀지겠죠. 좁혀지긴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제 선점한다라는 의미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술이 어느 기술을 갖고 인정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중국이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뭐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애플 자율주행카를 7년 동안 계속해서 세뇌당했다가 결국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멀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긴 온다. 하지만 그 멀리 오는 것을 내가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게 되면 그 고통의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역시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기니까요. 그러면 타이밍이 왔을 때 저희가 키워드에 올려놓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때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팁을 받아봤고요. 오늘 다섯 가지 키워드 전략 알아봤습니다.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재성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원픽일까요?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OLED? OLED 소재 쪽입니다. 일단 이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동안의 신사업,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먼저 좀 각광을 받으면서 본업에 대한 소외감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으나 지금 본업에서 올해 1분기 어떻게 보면 실적 컨센서스 상회를 지금 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지금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 또 OLED 소재에 대한 사용량은 굳이 뭐 애플의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지금 늘어나는 것은 명확하죠. 특히나 이제 OLED TV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를 통해서 판매량이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게 팩트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좀 주춤하지만 그 부분을 중국 자사 브랜드가 지금 잘 차지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좋은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2분기, 3분기 실적을 저는 내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22,000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좀 러프하게 드렸는데 2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35,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자율반등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42,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럼 35,000원까지 기술적인 네. 반등에 성공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자, 1차 그 부근에서 저희가 기억 잘 해놨다가 AS 해드리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부채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원픽,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진행해봤고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